셀프 잉글리시 GDC입니다. 능력이 되는 말씀 100개 성경 암송 프로젝트 98번째 시간입니다. 암송해 볼 말씀은요. Deuteronomy chapter 6 verses 4 through 5.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로부터 시작하는 쉐마 말씀인데 이 말씀을요 세 번에 걸쳐서 98번부터 100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가 조금 어렵죠? Deuteronomy라고 읽어요. Deuteronomy, Deuteronomy 이렇게 읽는다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의미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는 어휘 꼭 체크해봐야지 됩니다. 잠깐 멈추고 어휘 한번 살펴보세요. 쉐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 있냐면요. 너희는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신명기 6장 4절의 첫 번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어로는 방금 제가 한번 읽었죠. Hear, O Israel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것도 꼭 알아주세요. 쉐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로부터 시작되는 쉐마의 말씀. 자, 4절에서 5절 의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ar, O Israel. 요거는요, 그냥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O라고 하는 건 약간 감탄사 같은 거라고 넣어주시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Hear, O Israel. 그러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The Lord our God. 여기에서 성경에서는요, God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해석이 되었고, Lord는요, 여호와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여호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면 돼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요. 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건데, 한 번 더 써서 강조해 준 것 뿐이에요. The Lord our God.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The Lord is one.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다시 한번 요거 지우고 4절 먼저 5절 가기 전에 4절 먼저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Hear, O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The Lord our God.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The Lord is one.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제 5절 해볼게요. Love the Lord your God.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Lord가 나왔고 이번에는요. Our God 대신에 Your God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이죠. Love the Lord your God. 그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요. 여기 보면 with가 세 번 나와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자, 뭘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지 하나 둘 셋 세 가지 볼게요. With all your heart. heart가 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모든 마음을 가지고 and with all your soul 모든 영혼을 가지고 and with all your strength 모든 힘을 가지고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기 soul을요 우리 성경에는 뜻을 다하다라고 해놨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영혼이잖아요. 영혼이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결국 우리가 영혼이 생각하는 바 우리가 뜻,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다해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여튼 우리말 성경에는요. 소울을 뜻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돼요. 자. 5절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해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의미상 어렵진 않아요. 자, with라고 하는 게 이런 때 쓰인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뭘 가지고, 뭘 가지고, 뭘 가지고인데 꼭 가지고라고 해서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Love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고 and 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고 and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의미는 많이 어렵지
아는데 그래도 직독직해처럼 4절 5절을 연결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Here, O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The Lord our God. 우리 하나님 여호와. The Lord is one.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Love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고. And 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고. And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제 암송해 봐야죠. 막 엄청 길게 막 쭉 해놨더니 되게 심란해 보이는데 그냥 이 전체를 했어요. 왜냐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전체를 일단은 끊어서 여섯 개의 문장으로 끊어서 각각 문장을 다섯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두 번 정도는 들어보고 뒤에 세 번은 같이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해서 암송을 해야지 입에 탁 붙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말할 수 있게 되니까 꼭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1번입니다. Hear, O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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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문장이요.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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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Love the Lord your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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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With all your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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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And with all your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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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이에요. And with all you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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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합체를 시켜서 3번을 읽을 텐데 아직 좀 자신 없다 싶으면요. 1번부터 6번까지를 더 많이 해주세요. 더 많이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합체를 시켜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합체해서 3번 읽겠습니다.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두 번째,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를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요. 제가 암송하듯이 거의 저 지금 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빼놓은 부분이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세 번째,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자, 이제 정리하면서 세 번 더 읽을 거예요. 엄청 많이 읽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뭐가 중요하냐면 소리내서 읽는 거 중요합니다. 다시 세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세요. 만약 암송이 된 것 같으면 살짝살짝 안 보고 한번 연결시켜보세요. 세 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두 번째,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마지막 세 번째요.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만약 아직도 탁 금방 안 나온다면 요 나누어서 읽는 걸 더 많이 연습하고 그리고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가 느껴진 것은 Hear, O Israel 하는 이 말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으라가 제가 아까 쉐마라고 그랬잖아요. 쉐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여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저기 이제 제가 유튜브 할 적엔 주디쌤이라고 맨날 하잖아요. 주디야 들으라.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들 때 제 이제 이름이 진짜 들려요. 이름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봐봐.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너 날 사랑해야 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날 좀 사랑해봐. 이렇게 제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했던 나, 그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에 응답을 하는 것, 제가 순종하는 것, 이것도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화면은요,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얼른 꺼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